자, 유리대장님, 수급이 보험 축소되는데 무슨 큰 이슈가 있어요? 네, 일단은 지사가 보장은 축소가 안 됐고 보험료가 인상됐잖아요. 근데 이번 달 말까지, 다음 주 12월 30일까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수수비가 이번 달에 가입을 하셔야 매월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. 다음 달부터는 모든 전 보험회사가 종수수비가 매회에서 연간 1회로 바뀔 예정이고 무해지 저해지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드린 적 있어요. 영수님, 3대 진단도 에치사가 저렴한가요? 남자보다 여자가 저렴하다고 들었습니다. 맞아요. 3대 진단금은 매우 에치솜보가 저렴하고요. 어린이 보험도 21.9%가 할인을 받았지만 성인 보험도 지금 현재 할인이 되고 있고요.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? 일단은 성인 보험은 암, 뇌졸중, 급성 심근경색 시에 납입 면제가 돼요. 하지만 요 하나손해보험은요, 성인 보험에서 뇌혈관, 뇌졸중보다 질병 코드가 되게 많은 10가지죠. 뇌혈관, 허혈성도 이제 급성 심근경색보다 세 가지가 더 많은 허혈성 심근경색 시에 진단받으면 차후 보험료가 납입 면제가 유일하게 된다는 겁니다. 성인 보험에서. 네.